안녕하세요, 스톤드입니다. 예, 저는 스톤드에서 기타랑 보컬을 맡고 있는 현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스톤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멧돼지라고 그래요. 저는 스톤드에서 드럼 치고 있는 남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보통 얘기하는 펑크를 하거든요. 펑크 안에 여러 종류의 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펑크라는 장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펑크 밴드를 하면은 크라인넛이나 노브레인 이제 그런 밴드가 펑크 밴드라고 이제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 들었을 때는 좀 듣기 좋은 노래는 아닌데 흥이 있는 노래, 흥이 좀 있고 또 재밌어요.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한다는 게 그런 장르 같더라고요.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희 음악을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타일이죠. 그 음악 스타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는 몇 밴드가 없어요. 좀 힘든 상황이죠. 아, 네. 그 사실 밴드로 이제 뭐 주업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족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있고 거기 방문해서 뭐 물고기가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임대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거 예, 기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프리랜서로 여러 군데에서 기타 가르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전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살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또 일을 또 전문적 일을 구했죠. 정말 즐겁고 유쾌한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 만나는 게 즐겁기도 하고 또 한 무대 서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이유가 특히 합주할 때가 너무 재밌고 어릴 때 하도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가 제가 제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그 밴드를 안 하는 제 모습이 올해가 20년 차인데 상상이 잘 안 가고 썩은 동화줄이지만 끝까지 잡고 버텨야 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음악은 저희 그냥 저희 피부, 저희 살결, 뭐 입김 그냥 뗄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런 거죠. 음악이란 걸 못 쓰면은 기타에 치는 이제 현민이도 없는 거고 드럼에 남산준도 없는 거고 이제 저의 이제 멧돼지가 없는 거죠. 음악이랑 그 저희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스톤드에서 음악. 아 솔직히 그냥 죽기 직전까지는 하고 싶어요. 예, 이거를 뭐 음악은 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계속 하고 싶습니다. 스톤드 안쪽으로 말하면은 10집 한 10개 앨범 10개 정도? 지금 한 개. 7년 동안 한 개 냈으니까. 네, 앨범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최소 10집은 내고 뭐 오래 걸릴 거예요. 한 몇십 년 걸릴 거니까. 네. 뭐 숫자로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가 언제까지 음악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길어봤자 한 40년 안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항상 저희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이제 음악도 들려드릴 테니까 또라이 같은 행동 많이 보여줄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스톤드를 사랑하시는 팬들 열심히 음악 할 테니까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이제 앨범 나오면 음악도 들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더 음악, 인디 음악에서는 약간 수요가 많이 없는 편인데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한 걸음만 더 이렇게 딱 한번 와주시면은 또 다른 세상이 보이고 재밌을 겁니다. 좀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좀 같이 놀아요. 예. 둘, 셋 한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톤드였습니다.